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와장창 최재필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선거 관련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정치적 관점이 아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대해서 한번 짚어볼 생각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조광현 기자 그리고 박용석 이명박 재단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선거가 진짜 이제 일주일 안 남았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예, 다가왔습니다. 근데 선거 결과는 이변이 없는 한 지금 뭐 여론조사 공표는 이제 못하지만 이제 그동안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승리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 쪽에서는 엄청난 마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력전이 나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선거하면 마타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제일 좋은 전략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원래 지는 쪽에서 네거티브의 사활을 걸지 않습니까? 근데 선거 전략상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박영선 후보 측에서 아니면 김영춘 후보나 이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하는 마타도들이 정말 의혹들이 한 방이 없지 않습니까? 한 방이. 네,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약간 참담한 느낌이 드는 게 이게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그 후보가 처갓집 그 땅 측량하는 데 갔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돼서. 아유, 치졸해, 치졸해.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증거라든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좋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죠? 네. 표정 보고 알았다고? 무슨 그게 뭔 소리야. 궁예야, 궁예. 간신법. 보척 보면 알아. 근데 맞습니다. 그 완전히 억지를 부리는 건데요. 지금 뭐 지지연설, 박영선 후보 측은 지지연설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고등학생을, 미성년자를 데리고 와서 올리고 뭐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당원이라면서요. 뭐 정말 많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이 정도까지 참 저질로 하는 선거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근데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이 박영선 후보가 마타도를 하는 것 중에 뜬금없이 MB를 소환한 게 있습니다. 예, 그죠? 그렇죠. 예, 예. 오세훈 후보한테 이제 MB를 좀 더 세워가지고 MB 프레임 작업을 공세를 풀치고 있는 건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이죠, 이게? 예, 이게 보면은 그 네거티브라는 게 이 상대를 거짓말쟁이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거짓말쟁이니까 뭐 이제 정책이나 공약이나 다 믿을 게 없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박영선 후보나 아니면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MB를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의 그 판결도 있었고 우리가 자주 주장하는 그렇죠. MB 재판은 사법농단이다. 그러니까 이제 MB를 이제 오세훈 후보에 덧씌워서 오세훈 후보도 이제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그 왜 예전에도 선거 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보면은 참 아이러니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뭐냐면은. 이 네거티브라는 건 상대방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그 제기하는 의혹의 거의 대부분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 예?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는 그 문제를 니들은 왜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 이 사람들 하는 말이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해요.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러면서 상대 후보가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막 꼬투리 잡고 그 완전히 거짓말쟁이로 매도를 해버리는 표정이 왜 그러냐. 예. 맞습니다. 어떤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우 이제 내로남불은 좀 지겨워요 이제. 진짜 얘들은 말도 안 되는 마타도를 펼치고 있으니.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박영선 후보 남편 도쿄 아파트 이 중심부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뷰가 있다는. 그게 더 수상한 것 같아요, 보니까. 도쿄 아파트요? 네, 남편이 샀다는 도쿄 아파트. 무슨 말씀인가요? 아, 이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박영선 후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도 또 MB를 소환했습니다. 네. MB 찬압 때문에 우리 남편이 도쿄 가게 됐다, 뭐 이런 주장했는데 쫓겨갔다? 예, 거짓말인 것 같아요. 맞죠? 남편이 이제 과거에 엄청 좋은 직장으로 간 거죠. 그렇죠. 한, 저희들도 한 그때 얘기했지만 네. 한 언론의 인터뷰에 자기 돈 벌러 갔다, 결국은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서 그 산 건데 저는 그것보다는
박영순 후보가 인정한 게 7년 동안 임대를 줬다 그랬거든요. 이 그 네, 아파트를 예, 예. 도쿄 아파트를요. 예, 그 월 소득이 한 월 임대료가 한 300에서 400만 원 정도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비싸네요. 엄청나게 예, 비싼 예, 거죠, 고가죠. 그런데 예, 예. 이게 지금 임대 소득에 대해서 자기들이 뭐 밝혀라 이런 일부 의혹 제기가 있는데 7년 동안 임대 소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여기 대해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박영순 후보 측은. 허허. 그리고 소유권을 갖다가 처분했다 이런 얘기했죠, 걔들이 그죠? 2월 달에. 예, 예. 아, 그렇죠. 이제 될 게 아니다. 예, 예. 예. 근데 이 처분이라는 단어라는 게 이 소유권 등기 이전이 완료된 상황을 법적으로 처분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처분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소유권이 그대로 남편 이름으로 남아 있다는 게 언론 보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 그리고 잔금 일자 3월 말로 하기로 했는데 6월 18일 그 선거 이후로 바꿨어요. 아, 선거 다음으로? 예, 선거 이후로 바꿨어요. 그것도 또 저는 조금 파헤쳐 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선거에 지면 뭐 안 팔고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거는 안 되겠지만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이 세금 해외 부동산은 네. 탈루가 쉽대요. 제가 세무사들하고 아. 이야기를 해보니 해외에서는 해외 부동산은 잘 아무래도 캐치가 안 되니까. 추적이 안 되니까. 예. 그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 거주자 비거주자라 신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외국인의 경우에도 예. 거주자 비거주자. 그렇죠. 일본에서 183일 이상을 살면 거주자 신분을 줘요. 외국인 우리 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거주자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아, 비과세. 비과세 혜택. 어느 정도 혜택. 우리도 실거주를 하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혜택을 받는데 저는 박영선 후보 남편이 거주자 지위로 이걸 팔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딱 그 팔기 처분하기 1년 전 2020년 2월 달에 그 일본 도쿄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됐다고 그랬어요. 아. 그럼 183일을 채우기 위해 전입신고를 한 게 아닐까 하는 건데 실제로 거주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도 파헤쳐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그것만 하고 그냥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는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183일을 살고 거주자 신분에서 세금 혜택을 받다. 근데 서울시장 나오고 맨날 반일 외치던 박영선 후보께서 도쿄 시민이라는 얘기를 남편은 도쿄 시민인 거예요 이게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자녀는 미국 유학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니 국민들은 가급적이네요, 진짜 아직. 그 아사히 맥주 한 캔도 그 못 사 먹고 그러니까요 네. 정말 위선의 극치입니다 극치 진짜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상대 후보를 갖다 깎아내리려고 폄훼하기 위해서 그냥 근거 없는 억지 부리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스운데요. 저는 이번 선거에서 이 시민들이 서울, 부산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로 믿습니다. 저는 자, 또 사설이 길었네요. 그죠? 우리 본론 들어가서 저 서울시장이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네. 조 기자는 서울 토박이시죠? 완전 토박입니다. 완전 토박이시죠.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역대 서울시장을 봤을 때 네. 조 기자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말 서울을 많이 발전시켰다 하는 시장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조 기자는? 뭐 진짜 제가 뭐 편파적이고 네. 뭐 누구를 옹호하자는 게 정말 아니고요. 아, 편파적이라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편파 방송인가요? 네. 저희는 뭐 선거에 뛰어 편파 방송입니다.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저는 MB죠, MB. MB. 뭐 이런 에너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도 저도 동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교통이죠, 교통. 교통.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 중앙차로라는 획기적인 아이템을 맞습니다. 처음에 사실은 뭐 중앙차로라든가 또 청계차로 얼마나 반대 많이 했습니까? 반대 엄청 심했죠.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그때 야당 뭐 시민단체들 뭐 정치권 뭐 언론 거의 대부분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막상 이 버스 얼마나 편리합니까? 저도 정말. 이제 그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자란 출퇴근 세대죠. 출퇴근 시간 지금 맞출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중앙차로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버스가 너무 막혔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로 약속을 잡으면은 항상 늦거나 빠르거나 타이밍이 애매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어림 잡아서 충분히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전광판이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MB가 초석을 네. 닦았다고. 교통비도 굉장히 줄었어요. 맞아요. 옛날에는 버스 한 번 탈 때마다
버스 요금을 계속 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모르시는 게 있는데 시민들께서 국민들이 버스 관련 대중교통 관련 교통사고가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교통사고가요? 예.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맞아요. 버스 예. 같은 경우 한 차로를 몰아 예전에는 하고. 버스가 차로 바꾼다고 해서 엄청나게 접촉사고가 그렇죠.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그렇죠. 자 그러면 반대로 국장님 민주당 소속 시장 중에서 서울시장 중에서 뭐 서울시정에 운영하면서 업적이나 어떤 성과를 낸 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요? 글쎄요. 제가 지금 뭐 이 뭐 딱 생각나는 분이 이제 박원순 시장인데 그 전에는 네. 너무 오래되셨고. 네. 근데 뭐 박원순 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 뭐죠? 그 저기 서울역 있는데 그 국가 그 왜 그렇죠. 네. 그 뭐 다리에 위에다가 네. 뭐 조성 허접한 뭐 국가 있죠. 제가 거기를 몇 네. 번은 올라가 봤어요. 근데 정말 왜 세금을 들여서 이런 거를 만들었는지 정말 좀 그게요. 저도 이제 네. 거기를 자주 애용하거든요. 그냥 네. 통로로 아, 이용하는데 네.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육교의 하나의 저는 수단이에요. 아 육교? 관광 그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통로일 뿐인데 한겨울하고 한여름에는 못 있죠. 춥고 더워서 이용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그 박영선 후보 측에서 MB를 소환해서 어떻게든지 오세훈과 엮어서 오세훈 후보 측과 엮어서 좀 어떻게 네거티브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사에 제가 가끔 댓글을 좀 보니까 이게 오히려 댓글이 MB 시절이 그립다. 아. 응원 댓글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황당하더라고요. 역풍이 부는 거죠. 국민들도 아는 거야. 시민들도. 네. 국장님 이런 응원 댓글이 어찌 보면 당연히 MB가 서울시정 시절에 만들었던 성과 이런 것 때문으로 보는데요. 예, 예.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렇죠. 뭐 그 사실 MB도 네네. MB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그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은. 내가 그때 정말 겁도 없이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그 짧은 임기 동안에 벌려갖고 그거를 다 했는지 지금 생각에 본인이 지금 생각해도 이게 참 정말 모르겠다 이런 말씀 지금도 하세요. 소위 자뻑. 자뻑. 네. 근데 예. 그 저는 이 서울 시민들이 특히 국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에 업적하면은 아까 조 기자가 지적했던 그 뭐죠 버스 전용차로 네. 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이죠. 네. 그리고 네. 버스 전용차로와 청계천을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네. 예. 그거는 정말 시민들이 많이 체감을 네. 하는 부분에서 네. 그렇고 네. 그 위에도 많습니다. 그죠? 예, 네. 그렇죠. 국장님 어떤 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 서울숲이 있습니다. 서울숲 성동구에 네. 있는 부산에 네. 있는 그 서울숲인데. 맞다, 맞다. 사실 그 가보면 굉장히 좋아요. 네. 굉장히 좋고 이제 갈수록 이 나무가 자랄수록 더 좋아질 거예요. 저도 가봤습니다. 네. 그게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시 안에 그 뉴욕의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 좀 약간 예. 아이디어를 좀 얻었겠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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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서울숲을 MB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의외로 별로 없어요. 그럼 누가 만드는 거라 근데? 뭐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고건 고건이나 아. 고건 시장은 네. 전임 시장 MB 전임 시장이었던 고건 시장은 사실 뚝섬에다가 그 아파트하고 상가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아 정말이요? 예, 아파트하고 상가를 지으려고 이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MB가 이제 서울시장에 취임해서 그 계획을 철회해버리고 이제 서울숲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 이유가 그 제가 이제 뭐 이거에 대해서도 예전에 회고록을 쓰면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그 MB한테 이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말씀하시는 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대답은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녹지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예. 예. 이거고. 그래서 뭐 청계천도 만들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MB가 그 서울시장을 할 때는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강남의 집값이 굉장히 치솟았습니다. 반면 강남을 제외한 강북이라든가 지방의 집값은 이렇게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때 강남 강북의 양극화가 심했죠. 예, 그래서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졌어요.
근데 MB가 그런 상황에서 강북에다가 아파트를 더 짓겠다니까. 아니 이 강북은 이게 저기 공급이 많아갖고 집값도 안 오르고 이러는데 맞아요. 왜 거기다가 아파트를 더 짓냐? 그러면 강북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 아니냐. 집을 짓려면은 강남에 짓고 아파트는.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강남에 집중적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늘려라. 집이 모자라니까 자꾸 이제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는 집을 짓고 강북은 집값이 안 오른 이유 안 오르는 이유가 그 생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니까 거기에는 이 생활 환경을 좋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 서울 소문 일명 말하는 그 프리미엄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MB가 그렇게 전임 시장이 하던 거를 딱 뒤집으니까 반대가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서울시 내부에서 어떤 반대가 있었냐면은 이게 이제 거기다 아파트하고 상가 분양을 하면은 한 5조 정도의 수익이 서울시 재정으로 생긴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5조를 포기하고 거기다가 이제 녹지 공간을 조성하게 되면은 이게 예산에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많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MB가 그분들을 설득한 게 이거 두고 봐라. 여기다 녹지 공간을 조성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땅값이 다 오를 거다. 오, 맞아 떨어졌네. 상당히 조정이 있었네. 그 주변에 그렇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나 그 상가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이 정책 특히 정책을 할 때는 장기적 안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MB는 그런 어떤 그 회사 CEO를 하시면서 그런 안목을 키우신 거예요. 네. 해외 사례도 많이 봤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 국내에서 그냥 우물한 개구로 계셨던 분들은 그런 걸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 저기 왜 저기 어딥니까 그 육사 옆에 그 골프장 태릉 예 태릉 거기다가도 그 아파트 짓는다는 말이 안 돼. 녹지 공간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 좀 한번 이런 거는 좀 둘러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박영선 후보 같이 그 MB 욕하지 말고요. 어떻게든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쁘게 이런 거 배우세요. 배워 이반자들이 이런 걸 배워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서울 숲도 MB가 솔직히 해서 지금 성동구 주민들 집값 오른 거 MB 때문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네. 그러면 또 다른 게 또 뭐 있나요, 국장님?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서울광장이 있죠. 아 서울 시청광장. 예. 그것도 MB 업종인가요? 그렇죠. 그 원래 그 MB 정부 전 아니 MB가 서울시장 하기 전에는 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아 그게 그, 잠시만요. 예. 그때 사진을 제가 한번 하나 이렇게 가져왔어요. 아 저게 이제 저렇게 서울시청 앞에 저렇게 도로가 이제 저렇게 꽉 차 있었어요. 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연도가 대략 2002년 전이죠. 그렇죠. 2002년 전 월드컵 전에. 예, 2002년 월드컵 전이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지금 월드컵 말씀하셨는데 네네. 월드컵이 개최되니까 시민들이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차선을 다 막고 저 도로에 저렇게 시민들이 저기 모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예, 도로에 저렇게 시민들이 난리 났었죠. 그래서 아, 이때 기억난다. 예, 응원을 한 거죠. 그러니까 MB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딩크 형 그죠? 네. 딩크 형이 아 우리 네. 아 대단했죠. 그쵸? 4강을 네. 이끌었던 네. 월드컵 맞다. 이때가 네. 정말 MB 때구나. 네, 그래서 이제 MB가 깜빡했네요. 그 모습을 보고 야 여기다가 이 광장을 만들어야겠다. 아. 이 시민들이 이렇게 막 축구도 보고 여가도 즐기고 이런 광장을 만들어야겠다 해갖고 이걸 추진을 한 겁니다. 추진했는데 이것도 이제 반대가 굉장히 심했죠. 보통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반대를 하는 게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경찰이 왜 반대를 하냐면은 힘드니까. 아니 힘든 게 아니라 네. 교통이 저기가 교통의 요충지인데 네. 교통의 요충지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광장을 만들어 보면은 버리면 서울 시내 교통이 굉장히 이제 막히고 이제 문제가 많네. 힘든 거 경찰들이 보통 경찰들이 힘들어. 짜증나겠죠. 네. 그래서 아이씨, 반대를 했는데 이걸 MB가 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오케이. 이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얼마나 교통이 늦어지고 실제로 맥시멈 교통량을 다 예. 가상으로 그걸로 설득을 해서 결국 만들고 나니까 너무 좋죠. 안 막혀요 외로. 더 훨씬 더 어찌 보면은 광장 앞에 시민들의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좀 잘못돼가지고 아 요새 그 참 예 그렇지만 예, 시위 어떤 장소로 변질이 됐죠.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 아 그거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MB가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것도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이제 스케이트장 하면 태릉 스케이트장, 네. 뭐 이렇게 목동 아이스링크. 뭐 가야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 딱 그 스케이트 시설을 고정처럼 만들어서 한 그런 게 정부였는데. 이게 MB는. MB가 이걸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게 막 전국에 지금 어딜 가나 겨울이면은 그런 뭐 공간이 있으면은 도심에 스케이트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뭔가 MB가 네. 서울뿐 아니고 전국을 바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거를 대신해서. 예, 예, 예. 근데 참 이게 보면은 MB가 벤치마킹하는 도시가 제가 딱 듣는 게 뉴욕 맨하탄이었네요. 왜냐하면 맨하탄이 그 맨하탄에도 예, 그 예. 프라자 호텔 앞에 예, 네. 센트럴 파크 있지 않습니까? 예. 아. 근데 거기에 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예. 겨울 되면은. 그거를 보시고 한 거예요. 서울 광장도 프라자 호텔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B가 야. 뉴욕에도 프라자 앞에 있는데 왜 안 돼 임마 만들어 봐 이런 거야. 내가 진짜 그럴 것 같다. 아니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한번 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대통령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지금은 너무 사람들이 익숙해져서 원래 다 그랬는 줄 원래 다 있었던 줄 있었는 줄 아는데 네.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횡단보도입니다. 아 횡단보도 원래 있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큰 도로마다 보면 그 지하철역 나오면은 그 옆에 다 횡단보도로 다 밑으로 안 내려가고 다 건너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육교나 네. 뭐 밑에 지하도 없었어요. 이렇죠. 아 그랬나? 그러니까 상감을 하다. MB 서울시장하기 이전에는 예, 예. 횡단보도라는 거는 정말 교통량도 적고 육교나 그렇죠. 지하도를 만들 필요가 없는 그런 한적한 도로에 있는 거지. 이 교통의 요충지나 시내에는 횡단보도가 없었어요. 전부 다 지하도로 다니거나 육교로 맞아요. 다니거나. 아, 지금 서울시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시가 그랬죠. 그러니까 횡단 아니, 서울시뿐만이 전국적으로 아니라 전국이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의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게 아, 예. 이게 그 국장님 말씀 맞는 게 횡단보도가 사람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횡단보도가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예요. 예. 그렇죠. 육교나 지하도는 자동차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뉴욕이나 이런 데 가면요. 횡단보도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냥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그냥 지나가요. 그냥 무단횡단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그럼 차들이 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라고 합니까? 욕하죠. 이게 이제 네. 교통의식 수준인데 어찌됐든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만든 것도 MB다. 그렇죠. 이것도 네, 이제 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이거 만들겠다. 또 경찰이 또 만들었는데 경찰이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학세지니까. 예. 네. 근데 결국은 만들어서 이 그 저기 2005년 4월 달에 광화문 네거리 횡단보도를 쫙 만들어. 아, 원래 없었나요? 아, 없었죠. 광화문 네거리의 횡단보도를 2005년 4월에 딱 만들면서 그 다음부터 아. 이제 그냥 쫙 퍼져서 이제는 뭐 전국 어디 가나 그 아주 큰 사거리나 뭐 이런 데 다 횡단보도가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게 시발이었군요. 예. 사실 또 하나 있는 게 그 장애인들도 예. 사실은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훨씬 편해졌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MB가 횡단보도를 설치한다는 거 장애인 부분도 있어요. 예, 장애인들이 좀 안배 차원에서 지하나 막 육교로 다니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MB가 그 재임 시절에 이 장애인들도 좀 서울을 그렇죠. 다 이렇게 움직이고 가고 싶은데 가고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때 한 게 뭐냐면은 지하철역에다가 전부 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MB 작품이에요. 그것도 MB 작품이에요. 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지하철역에는 다 지하철이 있는 도시는 엘리베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상식이죠, 상식. 예. 그리고 이거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건데 그 저상버스 있죠, 저상버스. 저상버스 있죠. 예. 저상버스라는 것도 이게 장애인을 위한 버스예요. 그렇죠. 휠체어를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바닥이 낮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보도가 차도보다 약간 높지 않습니까? 버스를 그 높이에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예. 이제 계단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상버스는 계단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휠체어가 그냥 타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저도 편리해요, 사실은. 예.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또 하나가 뭐냐면 장애인 다리가 짧아서 쇼다리 예. 나서 쇼쇼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그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요. 이 장애인 콜택시라는 게 뭐냐면은 그 이 택시에 그 휠체어 리프트하고 전동 시트가 이제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들 있죠. 네네네. 이분들도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저 자주 봤는데 아니 이것도 MB 때 도입한 거라고요? 그렇죠. 와. 예. 그래서 이제 전국으로 지금 퍼진 거죠. 아. 그러면 MB는 정말 장애인 어떤
뭐 인권 그다음에 그렇죠. 그게 하나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정도는 정말 시민들의 보행권 그리고 장애인들의 인권 이게 결국은 네. 교통복지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으로 표 살려고 하는 이런 복지가 아닌 정말 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어떤 정책을 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저는 드네요. 이거 참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면은 좌파 정부나 아니면 시민단체 이분들 보면은 맨날 뭐 장애인 인권 개선하라 뭐 저 누가 뭐라 그러면 장애인 폄훼한다고 욕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소위 인권 대통령 근데 인권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게 별로 없어 안 보여요. 아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감성팔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보십시오. 말이 나와서 그런데 고민정 의원 네. 네. 무슨 뭐 엎어져 있고 뭐 무슨 뭐 시 쓰고 페이스북에다 이 친구도 그리고 박주민 네. 대표적인 자기 거지니까 뭐 돈 달라고 뭐 그러면서 뭐 홍보 잘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료 네. 올렸죠. 네. 이 사람들은요 어찌됐든 감성팔이 해가지고 거기에 국민을 현혹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게 전형적인 사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의심이 드는 게 그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런 문제들을 이게 해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밥벌이 도구로 생각하는 정말 열받습니다. 정의 기억이었는데 이름이 정의가 없습니다, 걔들은. 그러니까 보상금 받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MB는 뭐 장애인을 내세우지 않았지만 횡단보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만들고 저상 버스 만들고 장애인 콜택시 만들고 참 황당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자 그러면 국장님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요.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번 이 서울시장의 어떤 역할은 이런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네. 뭐 지금 결론은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마지막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예, 일단 제가 간략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예. 업적이 하나 더가 이제 그 또 있습니까? 예, 천연가스 버스. 천연가스 버스. 그 버스도 MB가 도입한 이게 원래는 이제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 원래 있었는데 있었는데 버스 회사들이 버스가 운영하면은 이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적자 가성비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수지가 안 맞는 건데 MB가 버스 개편하면서 천연가스 버스 도입하면은 그렇군요. 자, 공정을 준다. 시민 여러분 하나 터진 거예요. 아셔야 되는 게 대기질이 굉장히 깨끗. 그렇죠.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는 중국 때문에 그렇고 황사 그렇죠. 서울 시내에 경유 버스 네. 없어지고. 공기질이 좋아진 거는 대기질이 좋아진 거는 MB의 어떤 천연가스 정책 버스로 바꾸자는 정책 이것 때문이다 이거 말씀드리고 예, 자, 마지막으로 말씀 예, 예, 네.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네. 나왔으면은 서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요새 안타까운 게 그 오세훈 후보가 처갓집 땅 측량하는데 갔느냐 안 갔느냐가 지금 최고의 이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의 미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참 정말 또 갔으면 어떻고 또 안 갔으면 어떻고. 네, 그러니까. 예, 예. 이거 참 참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 네거티브 같은 거는 지향을 하고 본인이 서울시장 됐을 때 서울을 어떻게 바꾸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승부하는 어떤 그런 좀 선거가 되기를 뭐 이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바라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정치적 관점이 아닌 정치적 얘기 조금 했죠 하기는 네, 했는데 정치적 관점이 아닌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윤택하게 바꿀 수 있는지 그 MB 그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사례를 봐서요 저희들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민 여러분? 저도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서울에 살았는데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뭘 하셨는지. 생각나는 건 성추행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박영선 후보는 뭘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거의. 정책적인 프레임이 아니고
네거티브 마타도로 돈 나눠주겠다 아니면 네거티브 네, 그렇죠. 뭐 예. 하고 돈으로 뭐 지금 1호 공약이 뭐였습니까? 10만 원씩 주겠다 했습니다. 예. 이런 매표행위로 서울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이런 민주당의 어떤 행태 이런 부분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현명하게 단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전국 광역단체장 중에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정부에서도 서울시장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방증이겠죠. 그게. 서울시장이 그리고 가장 많은 세수를 운영하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가 정책을 추진하면요. 다른 지자체가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정말 서울시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